근데 그 500개 변명 중에 네. 하나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 운동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네. 댈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발목이 아파서 괜찮아. 발목 안 아픈 거야. 아, 제가 무릎이 너무 괜찮아. 무릎 안 쓰는 거야. 그 답이 없는 네. 게 무조건 해야 되실 게 있어요. 그리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네. 러닝머신 40분 뛴 같은 뛴 것 같은 그런 유산소 효과가 있는 네. 운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세 부른 다음에 오른손 왼발을 드시는 거예요. 최대한 버틴 다음에 내려와서 반대쪽 다시 내려와서 양쪽 최대한 버틴 다음에 후 하고 내려오죠. 이때 어디 운동이냐? 등, 그 다음에 힙업. 힙업 운동, 그 다음에 허리 운동. 전신 운동이죠. 그 다음에 둘, 내려왔다가 셋, 후. 이걸 빠르게 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셋. 그만. 이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많은 분들이 이게 고개를 내리고 하시는데 고개는 팔 위치랑 예, 자연스럽게 같이 드시면서 안 좋은 예가 있어요. 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빨리 이거를 드는 것도 운동이지만 버티는 게 운동이라고 네.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올린 다음에 최대한 버텼다가 이거는 올리는 거죠 이거는 네. 최대한 올린 다음에 버텼다가 내려오고 올렸다가 버티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최대한 버티고 내려오면서 짧게 후. 상승을 초월하는 유산소 운동. 팔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속도보다 올린 상태에서 최대한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승마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뭐 어느 거는 예능 프로 막 버티고 막 이런 것처럼 되게 비슷한 건데 승마와 같은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발을 완전히 힘을 빼서 타시는 것보다는 탈 때 안장에 허벅지를 밀착 시켜주시면 이것도 긴장도 되고 그리고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그죠? 네. 허벅지를 계속 붙이시고 자세를 흐트러져 있던 자세들을 말을 타면서 자세 교정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못해서 집에서도 말을 탈 수 있는 자세 교정의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죠. 네. 그 시영 씨는 하루에 네. 운동량이 한 얼마나 되세요? 거의 한 저도 따지면은 거의 한 30-40분. 30-40분? 네. 그러면 보통 칼로리가 한 어느 정도 빠지나요? 그건 30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예. 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이어트 할 때 그 30분 동안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결합되는 운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자신 체중 이용해서 그 상당히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될 수 있겠죠. 여건물에서는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힘든 운동도 즐겁고 유쾌하게 이것이 김신영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 의자가 없어요. 저희 네. 식탁이 없어요. 왜 의자가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혹시 의자가 없는 것도 다이어트 비법? 나는 뭐 데렐라 살렐라 이때다 싶어 내 거 먹지 마요 죽어나요. 음식 앞에서 절대 내숭이란 없다. 과거 먹방계 최고 진수를 보여줬던 김신영. 이렇게 잘 먹는데 보고만 있어도 제가 배불러요.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워낙 맛있게 먹다 보니 음식 프로그램 섭외 1순위였던 김신영. 하루 24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안 먹어도 티가 안 나요. 뱃속은 편의점이에요. 24시간. 못 먹는 음식 보신 거 있으세요? 예? 못 먹는 음식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야채 잘 먹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좋아하고 야채 좋아해요. 과거 그녀에게 채소는 너, 고기는 무조건 오케이. 정말 맛있게 더 먹는다. 여태껏 고기 맛없던 집은 한 번도 못 찾았던 것 같아. 다른 건 되게 미각이 빨리 살아있는데 고기는 그냥 다 맛있는 거 같아. 아~ 야, 이거 한 번만 봐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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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봐봐. 하나, 둘, 셋, 다이어트를 하는 다음에 다이어트를 한다, 어쩐다 하더니 이제 정우혁 씨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언니 막창 먹으러 가요. 막창 두 접시 갈아치우고 네, 닭발 먹고 꼼장어 먹고 저의 베프예요, 베프. 아, 배 부르게 해주는 사람. 배 엄청 부르게. 네, 배부, 베프. 고기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과거 김신영에게 예의가 아니었다. 채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좋아했던 김신영. 그렇다면 지금은?
이거 정말 리얼로 제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녀의 가방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음식은 달걀.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